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이런 사람들은 유산균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제목은요, 이 책, 이기는 몸이라는 이 책의 소제목으로 잡혀있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유산균이 폐혈증을 유발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폐혈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폐혈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왜 위험한 건지 또 유산균이 몸에 좋은 균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이번에 이 새로 나온 책, 이기는 몸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책은요, 이 세븐파커스에서 약 2년 동안 야심차게 준비한 건강서입니다. 저자를 보시면요, 저자는 바로,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책이 저의 여섯 번째 책입니다. 여기에 내용은요, 크게 바이러스를 이기는 몸, 질병을 이기는 몸, 노화를 이기는 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책에 대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폐혈증이라는 것은 바로 전신적인 세균 감염을 얘기하는데요. 세균이 혈액을 타고 전신에 퍼진 상태가 되면 각 기관으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폐혈성 쇼크에 빠지기 쉽고요. 결국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상태를 우리가 폐혈증이라고 말합니다.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7만 명이 진단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 수천 명이 사망하는 위험한 병입니다. 그리고 폐혈증을 일으키는 원인균들을 보면 매년 여름철이 되면 나오는 뉴스가 있죠. 바로 비브리오 폐혈증으로 사망했다는 뉴스입니다. 여름철에 굴이라든가 어패류를 잘 익히지 않고 먹었을 때 이 비브리오 균주에 감염되어 생길 수 있고요. 이 비브리오 균은요, 아주 독성이 강한 세균이라서 이렇게 폐혈증을 잘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독성이 꼭 강하지 않더라도요, 모든 세균이 몸에 들어왔을 때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하거나 또는 면역력이 약한 상태라면 누구든지 폐혈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산균도 일종의 세균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건데요. 유산균이 장에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유익균이라고 해도요, 이게 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소에 있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장에 있어야 할 유익균이 혈액으로 들어온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혈액에서는 어떤 세균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혈액에 세균이 들어오면 이미 질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2018년에 어느 50대 여성이 유산균을 먹고 약 20일 만에 폐혈증으로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그분의 폐혈증 원인이 유산균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요, 우리가 유산균이라는 게 모든 사람한테 좋다고 바라보기에는 어렵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유산균을 섭취할 때 주의할 사항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의 점막에 만성적인 염증을 가진 그 염증성 장질환 환자분들은요, 유산균 섭취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크론병이라든가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유산균 섭취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지만 또 반대로요, 염증 상태가 너무 심해갖고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는 유산균이 점막을 침투하고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폐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상태를 체크해 보시면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항암치료를 받고 있거나 만성적인 간질환이 있거나 또는 신장질환, 또 이런 치료를 오래 받는 경우, 또 크게 수술을 했거나 또 장기 이식 수술 같은 걸 해서 지속적으로 그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 또 이제 면역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스테로이드를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신생아의 경우도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 경우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유산균을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무리 좋은 유산균이라고 해도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으면 계속 드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거나 또는 뭐 오히려 장 트러블이 생기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열이 날 수도 있고요. 피부에 또 수포가 생기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일단은 끊으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사실 앞에서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유산균이 겁나서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또는 유산균 잘 드시고 계시다가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안 드실까봐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유산균의 부작용은 아주 드물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산균으로부터 건강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꼭 한 가지 드릴 말씀은요. 유산균을 선택하실 때 이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018년에 있었던 그 유산균 드시고 폐혈증에 빠졌다는 그 분도 식약처에서 정식으로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폐혈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산균 드실 때 주의할 점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또 이 책, 이기는 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책 정보 관련해서는 설명란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유산균 건강하게 잘 드셔서 이기는 봄 만드셔서 더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